고추. 매실. 매실. 너 이게 뭐였지 아까 이게? 이게 명이. 아니야, 아니야. 이게 맥이고 이게 곰치. 곰치. 누나 저 두부찌개는 뭐예요? 검은하고 세모가사리하고 그거를 상추에 튀겼어요, 두부를. 한번 튀겼다고요? 뭐 튀긴 상추요? 상추 왜 그 여러분들 그 미꾸라지 추어탕 먹을 때 네. 막 그 기름이 있어. 와 김치를 어, 너무 예쁘게. 밑으로 넣자. 밑으로 넣어 일단. 중복이니까. 어. 김치가 심각하게 예쁘게. 김치를 뭐로 먹는 거예요, 이거? 김치 이거 빼서 먹어. 커팅식 해야 됩니다. 아니, 자, 이거 드시고 오늘. 메인 요리입니다. 저 가운데 더 주세요. 자, 한 개씩 이제. 북한산에 전기를 받은 땅과 정석이 담긴 복분자 장어구이입니다. 아, 그게 뭐예요? 이렇게 멀쩡해 됐지? 엄청 맛있겠는데? 이게 바로 상다리 부러지게 차린 거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니에요. 너무 막 급하고. 아이 참. 자 시원하게 한 잔씩. 이게 아까 무슨 연꽃잎차? 예. 아. 연초. 근데 제가 아까 그 제가 잠시 한번 마셔봤는데 이게 식욕을 돋구더라고. 우리가 막. 네. 정말 그 맛있는 밥도 있고요, 국도 있고 그리고 밥도둑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래기 도둑 서울이구만 여기 아주 그냥. 네. 와. 와 어떻게 됐어요? 너무 예쁘게 됐죠? 와우. 이보세요, 이 색깔 보세요. 예, 밥 펼쳐요. 야, 이거 뭐 금강이다 금강. 뭐 많이 필요 없네. 이쁘네. 호두가 이렇게 익어버렸네. 아니, 먹어볼까요? 네. 먹겠습니다. 맛있습니다. 밥 진짜 주물주물해서 그냥 김에서 먹어도 맛있어. 이거 버렸네? 이 밥이 씹는 맛이 엄청 괜찮네. 밥이 달아요. 이렇게. 아유 세상에. 뭐 대추나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어. 밥이 달아. 야 이게 진짜 고약이네. 자, 느껴지는. 매실 이 매칭이 시큼한 맛이 완전히 다중화 시켜. 이게 한 통 다 들어가야 돼? 아니 그 정도? 반 정도. 오빠 밥은 필요 없어요? 아이고야. 밥이랑 밥이랑. 와 김치 너무 맛있다요. 아 김치 너무 맛있다. 이게 뭐예요? 그게 누구한테 주셨어? 김치 대박. 와 장난 아니다 김치. 와 지금 36년 난 뭐 마른 나이는 아니지만 먹어본 김치 중 최고예요. 진짜. 그리고 장어를 하나 달랐고 여기다가 맹이나 장어를 예 명이하고 치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싸가지고. 가지고 이 친구를 어서 와. 하나. 와 진짜 맛있게 먹는다. 밥이 오돌오돌 싫어. 그럼 장어 안 먹었어요. 꼬리 먹어 꼬리. 장어 꼬리 먹어야 돼. 아 밥 밥 먹. 어 밥 밥 먹. 어 맛있네. 어. 아 소스가 저분 잡아 가지고. 또 맛있는 거 같아. 아. 나 이게 매진이 뭐였냐면 맛있다. 남자 쌈 싸줄 때 와, 이게 너무 되게 다져가. 또 맛있는 거 같아. 아. 그러니까 이 김치가 안 간 거예요. 밥 먹으면서 말하면 복 나가잖아요. 그래요? 아니야? 원래 밥 먹으면서 말하고 그러면 아빠한테 막 귓방망이 맞고 그래. 아, 뭐 배가 고프니까 안 들어가네. 많이 드셨어. 많이 먹어서 안 들어가지. 밥 빼고 많이 드셨어. 쟤는 농담도 참. 식사 자리에서. 마구 농담해. 진짜 누가 보면 농담 줄겠어. 아, 이거 참. 뭘 먹겠다고? 아. 먹으면서 밥도둑 선정을 해야 돼요, 하나씩. 그러면 이거 이런 거 좋아. 가리비. 현미. 오돌오돌 씹힌다고 현미. 좀 말아 주세요. 오돌오돌 씹힌다고 현미. 좀 말아 주세요. 맞다 말이죠. 아, 이 가리비가 아닌데. 맞습니까? 가리비예요. 세모가사리 살짝 들어가요. 맞아요? 나 가리비 막 나 이거예요, 이거. 아,
아, 이거 내 거예요. 뭐 진짜 가리비를 좋아하세요, 다? 아, 처음 먹어봤어요, 가리비도.